어머, 얼굴 좀 봐. 그냥 얼굴 봐. 얘기 좀 해. 무슨 얘기? 웬일이야. 할 말 없어.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. 아니, 이걸 석고대죄를 해도 무죄를 파네. 뭐? 그래서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? 넌 나랑 이렇게 사는 게 좋냐? 누가 좋아서. 내가 누구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이렇게 됐는데? 그치. 권준이 생각해서 참고 사는 거야. 그리고 또 대학 얘기, 지철이도 얘기. 아니, 넌 지겹지도 않냐? 어? 아니, 그리고 누가 너한테 애 낳아달라고 사정했어? 협박했어? 네가 선택한 거잖아. 아니, 좋다 그랬잖아. 적반하장이네. 너도 선택했잖아. 그래, 내 선택이야. 이번 일도 눈 감아 쉴 테니까 너도 원준이 생각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. 아이씨, 이게 어따대고 또 가르치려고 들어. 재수없게. 난 너랑 같이 살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. 아니야, 아니야. 나와야 돼. 나와, 나와. 리우야,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. 아이, 진짜 짜증나게. 아니, 근데 왜, 아, 이게 뭐, 아,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, 그죠? 아니지, 이제 아이 생각해서. 그렇지.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거지. 이게 뭐,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어.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? 사람 안 바뀌어. 어? 아, 그러니까, 그런 거잖아요. 그냥 차라리 난 위자료 받고 헤어졌으면 좋겠어. 내 말이지.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. 아이를 위해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.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. 뭐야? 또야? 아, 하지 마. 안 돼. 갑작스러운 두 번째 임신. 아, 너무 기구하다. 하필이면은 타이밍이. 어떡해. 아, 뭐야. 해필 또 저럴 때 두 번째 임신이 됐어. 아. 아. 야.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? 아, 최악이야, 최악. 폭력과 바람을 일삼고 설상가상 이혼을 요구하는 리우. 아. 하지만 나의 꿈과 맞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이들. 전 아이들과 저를 위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